안녕하세요. CG팩토리의 최섭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의 멘토십 1기 커리큘럼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반은 크게 두개 반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하나는 게임 반, 그리고 두 번째는 피규어 제작반입니다. 먼저 게임 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개월 차에는 여러 기본 오브젝트들을 실전을 통해 제작하며 ZBrush 툴에 대해 익숙해지고 전반적인 스컵팅 노하우와 팁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2개월 차에는 실질적으로 게임상에 들어갈 수 있는 오브젝트들을 만들어 보며 전반적인 게임 아트 제작 프로세스와 노하우를 ZBrush, Substance Painter, 마모색과 같은 툴들을 사용하며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1개월 차를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 물체를 만들면서 기본기 다지기를 위한 단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주 실전 다지기 과제를 진행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의 과제를 이메일이나 온라인상으로 통해 왔고 검사를 하며 피드백을 제공을 하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1주차에는 컨셉이나 그런 거 찾는 요령이나 참고자료 그렇게 모으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노하우를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ZBrush로 간단한 오브젝트들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만들 오브젝트는 ZBrush로 양초 같은 간단한 오브젝트를 스컵팅을 하면서 기본기를 배우면서 그리고 과제를 통해서 실전으로 다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ZBrush 간단한 조작 방법이나 하키나 그런 것들을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면서 저의 팁이나 노하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브러쉬 속성이나 제가 자주 사용하는 브러쉬들을 알려드리면서 스커팅이 빨리 익숙해지도록 도움을 드리는 단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주차에는 ZBrush로 이제 나무나 목재 같은 그러한 스커팅을 하면서 올게닉 스커팅에 이제 익숙해질 수 있도록 팁과 노하우를 전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ZBrush로 하드 서페이스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텐데요. 제가 최근에 실무에서 사용하는 그러한 하드 서페이스를 ZBrush에서 모델링하고 스컵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드 서페이스 모델링 스컵팅을 위한 하키나 그리고 제가 만들어 놓은 UI나 그러한 플러그인들을 제공을 해 드릴 테니까 한번 직접 사용해 보시고 습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주차에는 ZBrush로 바위나 벽, 벽돌, 그러한 오브젝트를 스컵팅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일링을 맵을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타일링 맵 제작은 실무에서 이제 텍스처를 사용을 할때 많이 사용되는 그러한 테크닉이기 때문에 게임 쪽으로 진출을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습득을 하시면 좋은 그러한 테크닉이 되겠습니다. 여러 올게닉 오브젝트들을 만들어 보면서 ZBrush 스커팅에 대해서 점점 더 익숙해지는 그러한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개월 차, 4주 차에는 이러한 여태 만들어 놓은 오브젝트들을 로우 폴리를 제작을 하고 UV를 피고 그리고 서브스탠스 페인트에서 베이크도 하고 텍스처 그리고 마모셋으로 렌더링 마무리하는 단계를 거치면서 이제 게임 프롭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사용될 수 있는 그러한 전반적인 테크닉과 기술들을 알려드리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1개월 차에서는 기본기를 다지고 이제 2개월 차 때부터는 실질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게임 오브젝트를 만들어 보는 단계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개월 차 첫째 주에는 먼저 본인이 작업을 하고 싶은 오브젝트들을 컨셉을 잡는 거를 제가 같이 봐드리면서 도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베이스 모델링을 시작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본인 작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에는 베이스 모델링을 완성을 시키고, 그리고 제가 또 과제 검사도 매주 하면서 피드백을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더 나은 그러한 작품이 완성이 될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지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에는 ZBrush 스커팅을 통해 왔고 하이 디테일을 넣으면서 좀더 디테일을 추가를 하고 완성도를 높이는 단계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개월 차 마지막 주에는 여태까지 본인이 만들어 놓은 오브젝트를 완성을 하고, 그리고 서브스탠스 페인트에서 텍스처로
그리고 마모셋으로 렌더까지 마무리하는 단계를 거쳐왔고, 여러분들의 오브젝트가 완성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2개월 동안에 여러분들의 오브젝트를 완성을 시키고 포트폴리오에 올릴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도움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북미 게임 회사에서의 생활이나 환경, 취직 정보들을 제가 수업 때 제공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저의 그런 노하우나 경험담을 많이 공유를 할 거고요. 만약에 북미 게임 회사 쪽에 취직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수강생 분들에게는 제가 직접 제작한 온라인 강좌들을 무료로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ZBrush 브러시나 플러그인 자료 등들도 무료로 제가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수업 기간 동안 이메일로 과제 점검을 하면서 제가 피드백을 제공해드립니다. 그래서 매주 과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질적으로 과제를 통해서 학습을 하고 그리고 툴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업 이후에도 제가 피드백을 평생 동안 제공해 드릴 테니까 수업이 끝나도 언제라도 저에게 찾아오셔서 작품이나 작업 피드백을 원하시면은 저에게 오셔갖고 질문해 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답변해 드리고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 피규어 제작반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인체학을 통해 캐릭터와 간단한 프랍 베이스를 제작하여 임팩트 있는 포즈로 마무리하는 과정을 ZBrush로 사용하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마무리로는 키샷과 같은 렌더를 사용하여 렌더샷을 남기는 과정입니다. 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ZBrush가 될 예정이고요. 포즈를 잡고 마무리를 할 때 렌더러로 키샷 아니면은 마모셋을 활용을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툴들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 1개월 차 때에는 매주 실전을 다지면서 과제를 진행을 합니다. 1주차에는 컨셉 및 참고자료를 찾는 요령이나 노하우나 테크닉을 알려드리면서 ZBrush로 캐릭터 베이스 모델링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모든 과정을 ZBrush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이 될 것 같아요. ZBrush 안에서 이제 기본 베이스나 골격을 모델링하는 과정을 보여드릴 것 같고요. 2주차 때는 캐릭터 기본 세럼 및 기본 골격 그리고 기본 인체학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피규어 제작 때 가장 중요한 기본 인체학을 항상 같이 염두에 두면서 제작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이런 기본 세럼이나 기본 골격은 ZBrush 안에서 제작이 될 예정입니다. 3주차 때는 캐릭터 중간 디테일 및 장비, 프랍 그리고 역시 기본 인체학에 대해서 배울 예정입니다. 캐릭터뿐만 아니라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장비나 프랍도 이제 중요시해서 완성도 있는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베이스도 이제 완성을 해야 되겠죠. 2개월 차 때는 여태까지 진행하는 캐릭터를 계속적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에는 캐릭터 하이 디테일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달에는 이제 기본적인 베이스나 이제 기본적인 골격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고 2개월 차 첫 번째 주부터 캐릭터 하이 디테일을 조금씩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본 인체학도 항상 같이 배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주에는 이러한 디테일들을 수정하고 마무리하면서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역시나 매주 과제를 통해서 피드백을 제공을 드리고 여러분은 실질적으로 작업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에는 캐릭터 프린팅을 위한 분해 작업도 같이 배울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D 프린터로 출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제작 과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주차에는 마무리를 지으면서 이러한 파일들을 가지고 프린팅 할 수 있는 노하우나 그런 제작 과정에 대해서 알려드리면서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피규어반은 모든 수강생들에게 피규어를 프린팅하여 제가 직접 제공하고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작업을 한 3D로 작업을 한 파일을 저에게 주시면은 제가 프린팅하여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직접 제작한 피규어를
한번 직접 받아보시고 그런 특별한 경험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수강생 분들에게는 모든 온라인 강좌를 제가 무료로 제공을 해드려 갖고 수업을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해드릴 예정입니다. 매주 과제가 있고 이런 과제를 제가 항상 점검을 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면서 더욱 완성도 있는 그런 작업을 완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툴이나 이런 과정이 낯설은 입문자분들도 수업을 들을 수 있고 따라올 수 있도록 제가 무료로 온라인 강좌들을 제공을 하니까 용기를 내서 한번 지원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수업은 매주 토요일 오후 한국 시간 진행할 예정이고요. 2시간 30분 정도 진행이 됩니다. 첫 멘토십 수업은 4월 첫 번째 주 토요일 날 할 예정이고요. 그 이전까지 수강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시간 온라인 라이브 수업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인터넷과 컴퓨터 그리고 툴만 있으면 진행이 바로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수업을 다시 보기 동영상을 제가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만약에 수업에서 놓친 내용이나 아니면 수업을 놓치신 분들은 다시 보기 동영상으로 언제든지 다시 플레이백 하실 수 있습니다. 수강 신청은 저에게 이메일이나 카톡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의 이메일 주소가 여기 있고요. 그리고 카톡 아이디도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료로 제공하는 온라인 강좌들은 여기 인프런이라는 사이트에 와보시면은 3D 모델링이나 CG 그래픽 섹션에 가보시면요. 저의 무료 강좌들이 있습니다. 제가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입문자분들도 지원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야 모델링 수업도 제가 지원해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PBR 리얼타임 캐릭터 제작 과정도 무료로 제공해 드릴 수 있고요. 이 과정에서는 ZBrush이나 모델링을 통해 왔고 텍스처까지 다 마무리하는 과정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ZBrush만 따로 배우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여기에 있는 저의 ZBrush 강좌도 무료로 제공해 드릴 테니까 만약 툴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쉽게 수업을 들으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의 수업은 입문자 및 포트폴리오 준비생 분들에게 좋을 것 같고요. 북미 취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강료는 2개월에 50만원이고요. 그리고 결제 방법은 페이팔이나 계좌 이체 등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4월 첫 번째 주 토요일부터 수업이 시작되니까 그 이전에 수강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수 정예로 수업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 빈자리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갖고 미리 수강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4월 첫 번째 주 토요일부터 여러분들과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